은혜 의식이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피의 복음 위에 세워진, 선명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육신의 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형벌이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죄의 값이고 형벌이지만, 예수님 믿고 피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양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죽고 나면 죽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식에 충만한 것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은혜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설교하지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